상육작 일설 주인하노니 지창대학하야 일일거독 일편하야 간타여하시대인지하기며 여하시소하기며 여하시 명명덕이며 여하시 신민이며 여하시 지여지선고하야 일여시독하야 원래 일거하면 사견임 소위 온 고이 지신이라 수시 지신이라 일일 간득치니라야 방득이니 가끔씩 도리해시니요 반차가 자계의사 상장지신이니라. 우왈 또 말하기를 상육작 일설 주인하니 일찍이 한 글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느니 지장대학하야 다만 짓자고요. 다만 창자는 가질 장자예요. 다만 대학을 가지고 대학을 들고서 일일 거독 일편하야 하루에 거독 일편 한 편씩 읽어 나가서 간타 여하시 대인지 아니며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하시 대인지 여하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대인의 학문이고 여하시 소학이며 어떤 것이 소학이며 여기 대인지학의 반대는 이제 소인지학인데 사실은 대인은 어른이라고 할까요? 이게 소학이니까 이 소학도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학이 주자가 정리한 소학은 학동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라면 소학은 예전에 글자만 공부하는 걸 소학이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하라든지 설문해자라든지 글자의 근원, 뭐 연원 이런 걸 따지는 걸 소학이었어요. 한자고 한문. 네. 근데 여기서는 대인지학, 소인지학해서 이거는 어른들이 할 공부, 아이들 때 해야 되는 공부. 그렇게 보십니다. 여하시 명명덕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명명덕의 일이냐 여하시 신민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며 여하시 지여지선고하여 어떻게 하면 지극히 선한 지선에 그칠 수 있는고라고 하여서 일일여시독하여 날마다 날마다 이와 같이 글을 읽어서 원래 읽어하면 달이 오고 일이 가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그걸 이제 일레월거라고 쓴 거예요. 자견이니 저절로 보게 돼 알게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을 공부하는 거구나 알게 돼요. 소위 온고지신이다. 그게 바로 이른바 온고지신에 해당된다. 온고지신은 아시지요? 온고 온고할 때 온자가 원래 이게 익힐 온자잖아요.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도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떡시루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시루에다가 옛날에 찰시루떡을 할 때 한 캐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 김을 쪄서 그 떡이 다 익으면 그 위에다 한 캐를 또 올려놓고 또 떡을 익히고 또 익히고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걸 토대로 해서 위에다가 또 새로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가는 것이 원고지신이라는 것이죠.
수시지신이다. 수시지신. 반드시 새로운 것을 아는지라. 일일간득신이라야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간득 보아서 터득해야만 방득이니 그래야 그 터득할 수가 있게 되니 각불시 이 각불시라는 말은 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다면 본래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불시 도리신이요. 이게 우리가 일신운신한다 해서 이치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각불시 문득 불시 도리해신 도리가 도의 이치가 해신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단 자가 자게 의사 장장되십니다. 다만 자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자기 의사. 그, 이 의사가 자기 의식 그것이 장장지진다. 장장지진이라는 것은 점차점차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 이치는 그냥 있는 건데, 이치를 더 넓게, 깊게, 새롭게 봐진다는 거죠. 이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